드라마 괜찮아 아빠 딸의 남자의 주인공입니다. 최진혁. 안녕하세요. 저는 연기자 최진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어떻게 운이 좋게 괜찮아 아빠 딸의 남자 주인공 역으로 캐스팅이 됐는데요. 저기 방금 이렇게 소녀시대 분들 무대 보면서 예. 항상 집에서도 좀 생각을 했었던 게 제가 되게 팬이에요. 예. 저도 팬입니다. 예. 그 중에서도 되게 유리 씨를 많이. 아, 유리 씨. 감사합니다, 유리. 아, 드라마 촬영장에서 계속 유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네, 동해 광팬이에요. 예? 그 정도로? 예, 예. 심지어 저희 집에 가면 요즘에 그 인터넷에 그 플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예. 저희 집에 그런 유리 플레이어가 있을 정도로. 야. 야. 유리 씨 활동 영상들을 모아놓은 바탕화면에 깔려있죠. 계속! 저희가 촬영을 이제 나갈 때 활력소들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지치고 그러면. 약간 그러면 문채원 씨를 유리 씨다 생각하고 연기를 하시는 건가요? 활력소가 됩니다. 그렇죠. 네. 에너지가 돼요. 정말 큰 에너지가 되죠. 네. 그러니까 뭐 여자로서 되게 매력도 많이 있지만요. 좀 약간 흐뭇한 것 같아요. 언제부터 좋아하셨어요? 저는 거의 다시 만난 세계 할 때. 데뷔할 때부터. 유리 씨의 그 활동 모험 중에 잊을 수 없는 장면 있습니까? 아, 그, 오라는, 아, 되게. 어, 오. 뭐야, 이거 진짜 궁금해. 바나만바 하는 거, 오. 그, 오라는 노래. 아니, 유리 씨는 최준 씨가 이 정도로 좋아하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그러면? 세호 씨도 그렇고 유리 씨도 그렇고 워낙에 남성 팬들이 많겠지만 네. 또 같은 일하시는 연예인 남자 배우께서 유리의 플레이어를 바탕화면에 놓고 아침 저녁으로 보면서 흐뭇해 하신다는 거는 그걸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한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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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너무 더워가지고요. 아니, 지금 12월이 다가왔는데. 아, 유리 씨 살이 굉장히 좋으세요. 몸이. 아니, 그, 여러분들, 그 영상. 우리 진혁 씨가 협찬해 주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보여드릴까요? 있어요? 아, 진짜요? 있어요? 진혁 씨가 직접 그 영상을 준비하신 겁니까? 우와, 있나 봐. 그 컴퓨터 째 갖고 오신 거네요. 지금 컴퓨터를 쳐다 갖고 오셨어요. 아니 지금 유리 플레이어 스타트. 나온다. 아 뭐야? 유리야. 최진혁 씨 예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예 유리 플레이어입니다. 와 콘서트 영상. 콘서트 영상 가지고 오시죠? 어, 저는, 우와. 야, 유리야, 야. 야, 유리야. 야, 유리야, 야. 야, 유리야. 잘한다. 우와. 이거 뭐야? 유리 플레이어. 야. 스타 아까 영상 보신 중간에 그 콘서트 앞에 그 혼자 네. 단독 춤추는 거는 제가 볼 때 최진혁 씨가 찍은 것 같아요. 직접 카메라를 들고 가서. 현장에서 이 영상을 컴퓨터 클 때마다 보고 예, 또 끄기 전에 보고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그 넣으시기 전에 컴퓨터를 통해서 얘기 많이 하고 나왔어요. 내가 오늘 보러 갈게 그러면서 오늘 한 번만 자면 내일 보내. 그래 컴퓨터 꼭 안고 잘 주무시겠죠 이렇게. 네. 이야. 아니 그렇게 좋아하는데 오늘 실제로 처음 뵙게 되는 거죠? 네. 실제로 보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고 떨리겠습니까? 네, 진짜 집이 지금 입이 막 바짝바짝 마르고요.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로 좋아하시는 거예요. 진짜요? 그때가 제일 좋죠.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약간 신적인 군대에서만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 지금 약간 군인 같아요. 마시는 거예요?
아, 눈빛 교환. 순수하게 좋아하는 거니까. 감사하죠. 예, 그 감사의 표현을 좀 직접 DX 씨를 눈을 바라보시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아니, 편안하게 컴퓨터다 생각하시고. 그러면은 아니 진혁 씨 솔직하게 남자 대 남자로서 컴퓨터 그거 보면서 플레이 보면서 아니, 아니, 진짜 혼자 그... 있을 때 유리 씨랑 대화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 조금 진짜 컴퓨터다 생각하시고 컴퓨터 바라보시고 네. 네. 손 좀 잡아주시고 용기 네. 내세요 네. 기회예요 아니 양손이 기회예요 아니 양손이 양손으로 예. 야, 네, 야. 네,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보셔도 돼요. 보셔도 돼요. 너무 부끄러워. 진짜 좋아. 윤혁 씨, 왜 이렇게 집에서 그 유리 플레이어로 봤잖아요. 오늘 특별히 라이브로 노래를 이렇게 손을 맞잡고. 하나, 둘, 제가 볼 때는 이거 하잖아요. 제가 정신 나갑니다. 저 손 잡아도 지금. 아니, 죄송합니다. 자신은 없을 게임입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넷. 드라마 꼭 잘 되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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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를 사랑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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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를 사랑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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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많이 해. 아. 누군가는 이게 좋아한다는 게 지금 유리 플레이어에도 아마 저 영상이 담겨 있을 거예요. 손을 들들들 끌고 있어요. 진짜로 진짜다. 진짜로. 아니, 진짜 너무 긴장이 되세요. 데뷔할 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되게 지금 이 상황들이 너무 좀 영광스럽고 꿈같고 되게 감사해요. 네. 진짜 팬으로서 저는 팬으로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봐주셨어요. 예. 유리 씨가 그러면 방송 끝나고 연락처를 서로 교환하자 그러더라도 네. 반대하실 겁니까? 안 받으실 거예요? 제가 알려줄 거예요. 저 서인 씨네 무대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뭐예요? 아까 그 짱구춤 춤이 너무 귀여워. 짱구춤이 우리 젠젠 팬을 위해서 짱구춤을 이 자리에서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하나 둘셋 넷.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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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가 그랬어요. 미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대박이다. 너무 순수해 보였어요. 너무 순수 좋았습니다. 예. 진짜 좋았습니다. 모든 스타는 팬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스타는 팬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최진욱 씨가 드라마 홍보처럼 저 드라마 얘기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누구지? 유리 씨 얘기만. 예. 정신을 차리자마자 자기 순서가 끝이 났습니다. 예.